그러면 혹시 본인이 직접 하셨는데 3등 했다고요? 아, 부럽다. 아, 부럽다, 진짜. 진심 부럽네. 아, 만 원짜리 3장. 아니죠. 요즘 한장 다섯 게임 5,000원 아닌가요? 로또가? 내가 알기로 2004년 한그 후반기부턴가 그한 게임 2,000원에서 한 게임 1,000원 내렸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 물론 저는 로또를 2006년부터 할수 있었지만 제가 로또를 안 해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첫 직장 다닐 때요. 첫 직장 사무실 근처에요. 딱그 복권만 판매하는 그 곳이 있었어요. 다른 거안 팔고 각종 복권만 파는 곳이 있어가지고 막 스포츠 토토 뭐 로또 뭐 이런 것도 다그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한딱 금요일에 퇴근할 때쯤에 한 번쯤은 들렀던, 그러니까 그냥 취미. 그러니까 그냥 그 여러분들 뭐 모바일 게임 할 때요 뭐뭐 클랜 포인트 뭐 이런 거 갖다가 뭐음뭐 골드 뭐잼뭐 이런 거막그 랜덤으로 나오는 거막 긁어는 보잖아요. 약간 그런 심정으로 긁어는 봤었는데, 그러니까 뭐 한번 해봤자 뭐 5천 원 썼겠지. 많이씩은 안 했어요. 근데 그때만 잠깐 했지. 그 저기 그때 내가 첫 직장 사무실이 길동 사거리 있었거든요. 그 길동 사거리 쪽에 그 길동 동네 그 아파트 들어가는 뭐한 그쪽이 동선이었어요. 하여간 그쪽에서 했었는데, 뭐 당첨된 적은 없어요.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 진짜로. 근데 모르겠어요. 한번 그러니까 그런 얻어 걸리는 게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전 진짜로 그럼 복권 당첨 이런 거한 번도 안 되고, 상금 걸린 대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내가 뭐 유치원, 학교 이런 거에서 한 대회는 상을 받아봤지만, 근데 그거는 뭐 학교 생활기록부 등록용 그 상이잖아요. 그 중고등학교 때 받은 상은 내가 학교에서 받은 마지막 상이 그 그러니까 성 약간 공부자에서 받은 상, 고등학교 2학년 때 영어경시대회로 받은 게 마지막이었거든요. 고2 때 영어경시대회. 물론 몰라, 수학경시대회 같은 경우는 어차피 문과에서는 한 한두 명밖에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영어경시대회는 나름 그 받았었어요. 그 로또 1등이요. 근데 그때 당첨금이 얼마나 될지 모르잖아요. 그 2003년에 그 최고 누적액이 600억이 넘은 적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때, 그리고 우리 또 아빠가 그 OMR 카드를 갖고 와서 했거든요. 당연히 한 그때 아마 만 원? 만원 그거 하나 됐었는데, 그때 근데 그 당첨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 600억 다못 갖고 가고 한그몇 억대로 팍 줄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후 이제 로또 당첨자가 아니 로또 인기가 팍 사그라든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2003년 때요 그한 내가 알기로 최대한 400 몇 억까지 당첨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그 1등이 안 나와가지고 그 누적 금액이 한 번씩 정도 그 누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단독 1등 해가지고 그 개인 당첨금 최고 금액 기록이 두 번인가 경신이 됐거든요. 그때 한400 몇 억까지 간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한 게임당 금액이 내려간 이후로는 그만큼의 당첨금이 나오지 않았다고 듣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1등이 몇 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1등 얼마 안 돼요?
요즘 1등 당첨되면 한 몇억씩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아 40억 40억 정도면 글쎄요. 서울에 집한채살때 몇억 나가던가? 그러니까 서울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건 그거. 한 서울에서 한 30에서 40평 정도? 아, 평이라는 단위 쓰면 안 되는데. 하여간, 에이, 정확히 그게 몇 제곱미터인지 내가 몰라가지고요. 그 정도에다가, 이제, 아니, 물론, 서울 도심 아니어도 되니까. 서울하고 경기도 그 걸치는 동네 정도도 상관은 없어요. 그 정도면, 그쪽은 오히려 조금 내려갔을 거예요, 그쪽은. 그러니까 도심에서 멀수록 조금 싸기는 해요. 딱그 서울하고 외곽하고 걸쳐가지고 여기가 서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동네도 있잖아요. 저기 은평뉴타운이라든지 저기 위례신도시라든지 막 그런 데도 있잖아요. 하여간 아니면 서울인데 서울 같지 않은 상계동. 너무 멀어서. 하여간 뭐 그런 동네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여간, 그런 데서, 뭐냐, 아파트에다가, 한 방은 3개 내지 4개 정도 있고,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자는 방? 아, 대구는 저도 안 가요. 아니, 왜냐면, 제가 여태까지 사람들 막 만나면서 살아온 기반이 다 서울이라서, 아무리 벗어나더라도 경기도까지만 그 이상은 안 돼. 하여간 그럴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래서 이제 집 마련해가지고 아파트에다가 근데 방이 좀 여러 개가 필요해요. 왜냐면 방 하나는 자야죠. 그 자는 방 하나 있어야죠. 그리고 그러니까 자는 방이 하나가 필요하고 그 방송할 공간이 하나 필요하고요. 방송할 공간 하나 필요하지. 그리고 뭐 만에 하나 옷 갈아입을 방. 그러니까 드레스룸이 나중에 필요하다면 필요해지는 방. 그러니까 방송하는 방은 서재를 겸할 거예요. 그 서재를 겸할 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방 하나는 모르겠어.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나중에 결혼할 것까지 대비해서 그 결혼을 하게 될 경우 만약에 부인이 BJ나 크리에이터가 아니야. 하지만 내가 결혼 나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 나보고 하는 말이 자기 나도 방송해 보고 싶어요. 하면 부인이 방송할 방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방이 4개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드레스룸, 그리고 부부 침실 뭐 이런 것까지 합해서. 몰라, 드레스룸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만약에 애가 태어나면 애들을 그방 쓰라고 하면 되지. 하여간 그런 것까지 계산을 다 해놓고 그러니까 저는 집을 한번살 경우 빨리 옮기고 싶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첫째, 둘째까지를 감안을 할수 있는 집을 그냥 한 번에 확 사고 싶은데, 근데 그러려면 돈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하죠. 그러니까 로또 1등 당첨금 정도면 만약에 이번에 40억 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당첨 내 경우 그 제세공과금 3.3% 떼고 받잖아요. 상금은.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 3.3%잖아요. 그걸로 이제 뭐냐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고 아예 떼고 받는 거니까 상금은 그렇게 받고 그만큼 받고 이제 하여간 집 사는데 그러면 제가 말한 그 견적 정도 하면 난 6억 7억 정도 될라나? 아니면 뭐
요즘 뭐 한창 나오는 그 청년주택 그쪽으로 가서 아파트 사면 되지. 왜냐면 연령대는 되니까. 그런 데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집 세팅이 좀 필요하죠. 방송하는, 서재 겸 방송하는 방에는 방음 부스. 그러니까 그 벽에다가 그 방음벽을 아예 붙여버리는 거 말고, 요즘 그 조립식 방음 부스가 있어요. 조립식 방음 부스를 그냥 벽에다 깔고, 그 콘센트 이런 거뭐쓸수 있게 해주고, 하여간 뭐 그런 식으로 좀 세팅하고, 방송 방에 뭐 책꽂이 정도 세팅하고, 그 방음 부스면 이제 뭐벽 같은 거는 색깔을 좀 깔끔하게 하면 되니까 그걸로 크로마키 뜨면 되고, 뭐 그런 걸로 크로마키도 뜨고, 몰라 칠판 정도는 하나 놔둘 생각하고 있어. 제가 지금 나름 교육 BJ라고 여기 지금 채팅창을 그 칠판 디자인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교육 방송 이런 거할때 판서가 좀 필요하다 싶을 때 그럼 물백묵 칠판 뭐 그런 거 정도 하나 좀 놔두고 싶고, 그걸로 크로마키 하든가 그렇게 하고 싶기도 하고요. 그렇고 아니면 이제,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부엌도, 부엌에서도 방송할 수 있는 세팅 정도. 부엌에서 뭐 먹방하거나 뭐 이럴 때 이런 걸 세팅하고, 하여간 뭐그 정도, 집에는 그 정도 투자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PC도 회장님 컴으로 투자를 하겠죠. 심지어 회장님 2컴. 그러니까 그 이번에 아직 그 i7 그 커피레이크는 그 X 모델이 안 나왔어요, CPU가. 근데 이제 i9에는 그 X만 있잖아요, 익스트림. i9 CPU 꽂고, 응? i9 CPU에다가 메인보드 꽂고, 응? 램, 응? 램은 그 메인보드 소켓은 램을 8개를 꽂을 수 있더라고요. 128기가 쫙 꽂고, 응? 그리고 그 그래픽 카드, 요즘 타이탄 V인가? 그거는 듀얼 채널 안 된대요. 하여간 타이탄 V인가 뭐 하나 꽂고, 하여간 뭐 각종 그 최고급 사양 꽂아가지고, 뭐냐, 게임용 PC, 송출용 PC. 게임용 PC, 송출용 PC 그렇게 깔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방 꾸며. 조명도 좀 빡세게 깔고.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1등 당첨금 생기면 일단은 결혼 생활까지 생각하는 집을 사고, 그 다음에 그런 방송 장비 세, 방송 PC, 방음 부스 방송 PC 2컴으로 세팅하고, 이제 2컴의 경우는 모니터도 이제 쿤TV 스튜디오처럼 세 개를 쓰겠죠. 그 쿤TV 스튜디오가 그 쿤이 인스타에 사진 올린 거 보니까 PC 두 대에 모니터가 세 대더라. 그러니까 게임용 송출용.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엔 이제 침구류. 잘때 편해야지, 몸이 먼저니까. 거기다 투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거실에, 거실에 뭐 사람들이 왔을 때 앉을 소파라든지, 그래서 사람들 왔을 때볼 TV라든지 이런 거좀 꽂아 놓고. 하여간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좀 투자 좀 하고, 그래도 아마 돈이 남을 거예요. 그래도 남으면 이제 야외 방송 장비 세팅 좀 하고, 그리고 돈 남으면 그때쯤에 아마 차를 뽑을 것 같아. 그래도 남으면 아마. 근데 차는 제가 그렇게까지 비싼 거뭐 외제차야 그렇게까지 비싼 이런 거안 하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굴리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좀 적당한 정도의 그 엔진? 그러니까 그 근데 이제 그 2000cc급은 솔직히 몰라 굴러 다닐 수 있겠는데 그거는 진짜 그그 시내용이고 좀 약간 장거리 뛰어도 문제가 없을 정도. 아니 나 그냥 세단 말고 그럴 경우 그럴라면 차라리 그냥 세단 말고 SUV나 캠핑카로 뽑아야지. 그러니까 캠핑을 할수 있든지 아니면 최소가 카니발. 최소가 카니발인 이유가 있어요. 주말에 고속도로 버스 승용차로 타려고. 아, 물론 이제 사람 좀한 6명 태워야지 그갈수 있다고 하지만. 아, 제과제 100만 원 유니세프 후원, 제과제빵 학원 리모델링 280. 아, 120은 남은 생활비. 그러니까 저는 나름 제 생활 환경 구축에 아마 그 당첨금을 다쓸것 같아요. 1등에. 한정그 정도 될것 같고요. 몰라요. 근데 제 방송에는 약간 막 그렇게까지 막돈막 써도 나는 괜찮다 싶을 정도의 그런 큰 손은 온 적이 없어요. 우리 방에는. 그런 큰 손이 온 적은 없어. 몰라. 그런 사람들은 약간 이제 30대, 좀 직장 좀 안정되면서 돈좀 많이 벌고, 월급도 한 몇백씩 나오고, 그런데 이제, 외로워서 방송 보는 약간 그런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 이제, 역현방 가서 팍팍 던지고. 약간 그래서, 약간 저는 그냥 당첨금 생기면 일단은 집. 일단은 집하고 방송용, 그 PC 송출 시스템 2컴까지는 무조건 투자를 할 거예요. 집 생기면, 아니 당첨금 만약에 1억이 되면 바로 이제 그 아파트 계약하러 가지. 그 새놓은 거 말고 살수 있는 거. 새놓은 거 말고 그냥 바로 그래서. 바로 그러니까 1등일 경우에요. 1등이면 바로 집 더하기 방송 PC 더하기 그냥 아예 그냥 살림을 한 살림을 그냥 쫙살수 있죠. 1등 당첨되면 한 살림 사고 차 뽑고까지 남을걸요? 한 살림 뽑고 차 뽑고 그리고 하여간 고퀄 장비까지 다 해놓고도 아마 반 이상 남을걸요? 1등 당첨금으로는 그 다음부터는 재테크 들어가는 거지. 아예 람보르기니까지는 안 뽑을 거예요. 내가 뭐 차로 뭐 과시할 건 없고. 아니 나는 솔직히 차를 과시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 수도권 스케줄 정도는 그냥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 되잖아. 뭐 수도권 스케줄 정도면 아니면 이제 몰라 이제 지방 스케줄이라 차가 필요할 경우나 좀 약간 이제 차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뭐 지방 가서 뭐 야외 방송 할일 있다거나 뭐 이런 거. 응? 지방에 뭐 바닷가 가서 방송한다. 아 근데 해운대 이런 데는 오히려 차 끌고 가면 지옥일 수도 있어요. 그 방을 구해놓지 않는 한. 그뭐 콘도 이런 데잘 구해놓지 못하면 해운대는 오히려 그런 데는 진짜 호텔 주차 공간 이런 데 확보해 놓지 못하는 이상 거기는 지옥이야. 아, 물론 이제 휴가 시즌에는 고속도로가 엄청 막히겠죠. 당연히 이동은 밤에 해야 되겠지. 예, 그렇고. 그래서 차는 그냥 그 9인승에서 12인승 정도 되는 SUV. 그러니까 여행할 때 쓰기 좋은 차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트렁크 넣을 공간 좀 빵빵하고 뭐냐 좀 사람 좀 여유 있게 태울 정도의 그런 소형 승합 차 중에 좀
그러니까 승합차 중에 사실 좀 고급 사양이 좀 카니발이죠. 뭐 응? 저기 쌍용 이스타나 뭐 그런 봉고차 이런 거 말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봉고차 버스 이런 거 말고 한 카니발 정도면 고급이죠. 그 승합차에서는 굳이 뭐 프리미엄 익스프레스 뭐 이런 것까지는 원하진 않잖아 우리가. 응? 그 프리미엄 우등버스 이런 것까지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그 정도 쓰고 하여간 거기까지가 기본 계획이고 거기서 이제 돈이 남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 재테크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뭔가 그좀집 그러니까 가정 생활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뭔가 좀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 있잖아요. 뭐 그런 거나 좀 막. 아니 나 건물 하나 살수 있을라나? 조그만 상가 건물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좀뭐 운영 하나 할수 있을라나? 아 그러면 또 하나 하고 싶은 거 있다. 오락실 운영하는 거예요. 그뭐 리듬 게임 뭐 이런 오락실 이런 거 운영을 해가지고 펌프 방송을 하는 거야. 역시 나다운 생각이야. 펌프랑 그 방송 송출용 컴퓨터 연결을 해가지고 물론 이제 오락실 송출용 컴퓨터는 그냥 송출한 그 FHD 60프레임 할수 있을 정도만 해놓고 거기는 그러면 GTX 한1080 정도로 내려가죠. 하여간 그래 놓고 그 운영을 하면 되겠죠. 하여간 그러니까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냥 너무 큰 오락실 말고 한 적당한 크기 오락실 해가지고 좀그 매니아층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그런 게임 이런 거를 운영을 하는 거죠. 해보고 싶기는 해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방송도 하고 막 하려면 이제 어느 정도 그 멋이냐. 같이 운영할 사람이 좀 필요는 하겠죠. 아니, 안 그래도 제가 그 아파서 쉬는 동안 아파서 하루 쉬는데 그 맞춰보고 싶은 그런 PC 사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내가 맞춰본 거 있는데 견적 어디가 이거 잠깐만요 내가 잠깐만 이거 송출 창좀 제가 옮겨볼게요. 이거를 옮기고 좀 이제 맞춰보고 싶은 사양이 있잖아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써보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윈도우 캡처 좀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지금 내가 다나와 들어가가지고 여기까지 이거를 한번 해봤어요. 이거를 좀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최신 사양은 아니고요. 그 최신 사양은 아니에요. 그 뭐냐 최신 사양은 아닌데 그
무엇이냐? 약간 합리적으로 맞출 수 있는 그런 방송용 PC. 합리적으로 맞출 수 있는 방송용 PC 좀, 그러니까 아프리카 TV에서 그 방송을 하는데 좀 나름 그 안정적인 그 PC 사양이 있어요. 이게 프릭샷 방송 권장 사양이 있는데 이거를 좀 일도 좀 여기 여기서 보면 잠깐 그 게임 방송 원컴으로 할때그 여기 이제 최고 사양 그 최고 사양 i7 6세대 이상 메모리 8기가 이상 그래픽 GTX 1060 이상 뭐 이런 세팅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여기 맞춰놓은 거 7세대 16기가 1060. 근데 이1060 가격이 0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수급이 안 되고 있나 봐. 수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요, 1060그 합산이 안돼 있어요. 아니야, 이거 조립 서비스 하지 말자. 내가 조립하자. 하여간 이런 걸 내가 맞춰보고 싶어서 맞춰보는 건데, 그리고 SSD는 뭐 M.2 512기가 512기가 깔았고, 하드디스크 HDD 하나 붙이고 싶으면 나중에 그 NAS 서버용 쓸수 있는 그런 그런 HDD로 뭐 테라 깔았 4테라 깔았고, 저는 ODD가 필요해요. 저는 ODD가 필요하고, K스에서 ODD 꽂을 수 있는 ODD 케이스. 그 파워는 지금 나온 것 중에 좀 나름 빵빵한 한 700와트 정도. 내가 이걸로 맞췄었나? 예전에?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좀 오늘 한번 저장 좀 다시 해볼까? 그러면. 예. 네. 오늘 좀 저장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8세 들어가야죠. 이제 앞으로 8세대 가야지. 커피레이크. 커피레이크. 커피레이크 가고, 이게 메인보드가 이거였더라? 내가 왜 이걸로 골랐지? 아, 꽂는 게 내가 많다고 이걸로 골랐었구나. 그럼 이제 메인보드도 교체를 해야 되겠죠. 이걸로. 소켓 좀 제가 좀 확인 좀 다시 해볼게요. 아니야, 저 스피커 이 정도로 필요하진 않아. 스피커 꽂는 게. 박격포 밀고. 어? 아, 그래, 이거였어. 이거. 그리고 한램 이거 정도 GTX 1060. 그래, 이 정도가 제가 그 약간 그 진짜 거품 안 넣고 투자할 정도의 PC 견적이거든요. 이거 정도가 키보드는 바꿀 생각 있으니까. 이거던가? 나 케이스 땡기는 거 하나 있었는데.
뭐 아니면 말고. 그래, 이걸로 하지 뭐. 하여간 뭐 제가 이렇게 맞춰놓은 게 있어요. 이런 맞춰놓은 견적이 있는데. 그래픽 카드 바꾸자. 합리적으로 맞추는 가격은 1060이죠. 근데 나 골라놓은 거 있었는데 잠깐만요. 그 HDMI 두 개짜리 있었단 말이야. 아닌가 이것도? 아, 이거 맞네. 이게 합리적인 거거든요. 견적 저장. 헐, 뭐지? 잠깐만요. 견적한 불러오기. 그래, 이렇게. 이게 좀 약간 그 합리적으로 좀 약간 꽂을 수 있는 견적이에요. 근데 이 견적도 이만큼이 필요해요. 요 견적도 요만큼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제 저는 여기서 진짜 완전 그 회장님 컴퓨터로 맞춰볼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맞춰볼 건데, 그러면 제일 빡센 거 i7이 아니다, 코어 X 시리즈 최고의 사양을 한번 맞춰볼게요. 익스트림 에디션. 그러면 메인보드도 소켓이 어느 소켓이더라, 이게? 메인보드 소켓이 뭐에 맞나? 소켓 2066? 겁나 최강이죠. 이제 앞으로 제가 좀 가끔씩 이런 거를 한번 해보려고요. 그 뭐냐, CPU 사양이 조금씩 좋은 게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그 약간 최고 수준의 그런 약간 PC 견적을 한번, 꿈의 PC 견적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한번 짜보려고요. 메인보드 최고 견적 한번. 와우 와우, USB 꽂는 게몇 개야? M.2 몇 개니?
M.2 몇 개야, M.2. 정작 M.2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몰라. 그리고 램을 8개까지 꽂을 수 있으니까 하고, 그러면 이제 그래픽 카드는 최고 사양으로 가야 되겠죠. 아, 타이탄 V는 판매 준비야? 그럼 타이탄 X. 타이탄 XP가 없네. 판매 준비라네요. 판매 준비라면 그럼 1080 Ti 가야지. 듀얼. 그리고 그렇게 되면 SSD는, 자, M.2 용량 제일 큰거 없구나. 용량을 헐, 이것도 없다고? 그래, 이거. 그리고 HDD, 이상. 그리고 서버용 하나, 둘. 그래, 두개 깔아. ODD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케이스. 케이스, 제품 분류, ATX, 빅타워. 그리고 그러면 제일 큰 거. 없네. 잠깐만. 그 꽂을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건가? 아, 그럼 ODD를 빼야겠네, 그냥. 이거 넣고, 하여간 뭐 파워는 뭐 그냥. 파워는 제일 큰 거. 파워도 제일 센 걸로 하면 이거. 그리고 이거는 개취. 유선.
됐고. 근데 키보드는 솔직히 이건 개취라서. 그냥 쓰고 싶은 거. 좀센거 없니? 이거 그리고 마우스도 제일 센 거. 이렇게 사운드는 사운드 카드 이거 꽂고 그리고 스피커. 스피커 채널 7.1 없네. 이런 젠장. 스피커는 나중에 사. 어차피 마이크 쓰는 거 있어. 그래, 여기 여건 별로 안 마음에 안 들어. 모니터는 32 대고 하나, 그리고 하나 더 필요하기는 해요. 그 이렇게 그리고 쿨러. 쿨러는 순행. 이걸로. 하여간. 그걸 회장님 컴퓨터로 맞췄어요? i9 깔고, i9 깔고, 메인보드 그거 맞춰서 깔고, 그, 램128 꽂고. 타이탄이었다고 해서 1080 Ti 듀얼 꽂고 M.2 2테라 그리고 그 HDD 10테라 두개 하여간 뭐 이런 거 환성 체크 한번 해봐야지. 아, 케이스만 젠장. 믿을 수 아래나 결국은. 아, 호환은 상관없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자. 그래서 최고의 견적 회장님 컴. 회장님 컴 견적이에요. 회장님 컴 견적은 한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되는 거 같고요. 그래서 1327만. 이게 회장님 견적이고요. 그리고 뭐야? 나 쌓아놓은 견적함 어디 갔어? 내 방. 견적함 가기. 응? 견적함 어디 갔니? 기껏 맞춰놨더니. 어쨌든 하여간 뭐 그렇게 맞춰봤는데 뭐 그렇다고요. 저는 굳이 뭐 심하게 그런 회장님 컴까지 이런 거 맞추려면 로또 1등 해야지. 이런 거 맞추려면 로또 1등 해야 돼요. 답이 없죠. 로또 1등을 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네. 그거하고는 답이 안 나와서 그냥. 네. 그렇구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 이번 주 컨텐츠. 이번 주 컨텐츠는. 근데 좋겠어요. 로또 1등도 하고, 아니, 로또 당첨도 돼보고. 딱. 당첨금 딱그 3등 돼가지고 딱그 400만 있으면 딱 그거 할수 있는데. 진짜 딱 400만 있으면 딱그 방송용 컴딱 세팅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네요. 뭐 이런 것도 내 팔자인가요? 엊그저께 먹담한 거. 근데 이번 주에요. 아, 스타 끝내고 왔어요? 아, 스탄판 하셨구나. 그래서 아까 막, 진짜 막, 사실, 합리적으로 방송 컷 맞추는 거는 한, 그, 본체만. 방송 컷 본체만 따질 때는 한200 몇십이면 할 수는 있거든요. 그 가격 합의 봐서. 근데 그 진짜 그 i9급의 그 회장님 컴퓨터를 맞추는 거는 그러면 그냥 금액이 한 8자릿수가 된다. 그 정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약간 지금 그런 얘기가 있대요. 그
아, 첫판 탱크를 망했어요? 아, 첫 판은 망하고 두 번째 판은 그질 뻔하다가 탱크로 역전해서 이긴 거? 테란 유저예요? 테란이 솔직히 오리지널 때는 엄청 약했어요. 아, 두판다 이긴 거예요? 테란이 오리지널 때는 엄청나게 약했거든요. 근데 브루드워에서 메딕이 생기고 나서 바이오닉이 엄청나게 강해졌어요. 그래서 바이오닉이 엄청나게 강해지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닉보다는 메카닉이 좋은데 그 스타워는 솔직히 컨트롤이 좀 힘들긴 해요. 그래서 컨트롤이 좀잘안 된다 싶은 분한테는 사실 스타터가 좀더 좋기는 해요. 그러니까 스토리 보는 거 말고 뭔가 즐기는데 조금 컨트롤 스트레스를 덜 받고 싶으면 스타2로 하시면 돼요. 근데 진짜 그런 컨트롤 능력의 차이는 스타1에서 결정나요. 그래요? 초반에 질러놨어요? 스타에서 그 기본 질럿 디자인은요, 그 양손에 그 뭐냐 사이오닉검 달려있고, 양손에 사이오닉검 달려있고 머리에 신경삭 달려있고 그거거든요. 근데 공허의 유산 가면요, 세 번째 미션부터 신경삭이 잘려져 있어요. 그리고 뭐냐, 거기서 이제 광전사가 창을 써요. 아, 리버로 일군을 다 잡아버려요. 아, 말인 내 말. 아니, 상대가 리버가 나올 정도면 마린 4기로 일꾼 못 잡지 않아요? 아니면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리버부터 만들어서 그 리버를 셔틀에다 태우고 온 건가? 그거 맞죠? 셔틀에다 리버 태우고 온 거죠.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리버가 나올 정도면 셔틀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건물이 생기잖아요. 똑같이 로보틱스 지원소. 리버 한 마리 뽑는데 몰빵해가지고. 근데 솔직히 리버의 그 스킬업은요, 그 갑중타는 스타 1에서는 좀 그게 안 좋아요. 인공지능이 스타 2 가면 이제 그 리버 파괴자는 거의 캠페인 전용이거든요. 캠페인에서나 골라서 쓸수 있는 게 리버인데, 그리고 리버 그 스타 2에서는요, 리버가 보급품이 4를 써먹는 게 아니라 6을 잡아먹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캠페인에서요, 프로토스가 여러 유닛들을 골라서 끼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거기서 리버는 그 거신하고 세트예요. 리버하고 거신하고. 그래가지고 거신이 보급품은 6을 잡아먹어요. 지상에선 최고야, 거신이. 근데 참고로 거신은요, 지상에 언덕이 있어요. 언덕이 있으면 그냥 오르내릴 수 있어요. 그 다리가 엄청나게 길어가지고 그 거신이 유닛 크기 자체가 엄청 커요. 그래서 그런 막 그런 언덕 경사로가 없어도 그 고지대를 오르내리고 사실 그것 때문에 안 좋은 거는 공중 공격이 먹혀요. 그래서 그 거신이 안 좋은 건 그거예요. 한 가지 단점이 지상 공격밖에 못 하거든요. 그리고 지상 공격으로 양쪽에서 눈을 슉, 슉슉 해서 범위 피해로 스플래시로 긁을 수 있어요. 저글링들을 스플래시로 긁을 수가 있는데 단점은 그 뭐냐 골리앗이나 그뭐 골리앗, 바이킹, 발키리 이런 애들한테, 그러니까 그 일반 지상 유닛들한테는 뭐 그러니까 지대공, 공대공 아니면 뭐 공대지, 공대공 그 데미지가 다 같은 유닛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런 그 대지 능력하고 대공 능력이 차이가 있는 유닛들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공중 공격 데미지가 조금 더 크잖아요. 공중으로 먹혀요. 그래서 스포어 콜로니의 공격을 받아요. 그게 좀안 좋아요. 그게 안 좋고 대신에 시야는 넓어요. 시야가 엄청나게 넓게 잡혀요, 거시는. 그런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모선이라고 아비터처럼 주변 유닛을 은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모선은 그 한 번에요. 한 유닛씩밖에 못 뽑아요. 모선이 하나가 파괴돼야지 또 하나를 뽑을 수 있어요. 보급품이 10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모선은 잘안 쓰죠. 그렇고 하여간 스타 그리고 그거 있어요. 되게 그리고 그러니까 스타 1보다 스타 2가 유닛은 더 많고요. 그리고 좀더 다양해요. 유닛들이 좀더 다양하고 막 업그레이드 막 이런 것도 되게 엄청나게 폭이 넓어요. 막 이제 테란 같은 경우는 이제 골리앗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로봇 유닛을 만들 수 있거든요. 토르라고 그 배트크루저처럼 보급품 6을 써먹는 유닛이 있어요. 토르라고. 그래서 진짜 로봇이야. 완전히 아 빠른 무한 빠른 무한은 솔직히 그 컨트롤 잘하는 사람이나 좀 유리하지 저는 못해요. 저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유즈 맵 중에 제일 재밌었던 거는 신전 부수기. 저는 신전 부수기가 제일 재밌었어요.
근데 그 적들이 다 생각이 있으니까 그 뭐냐 공격 우선 설정이 아마 그런 게돼 있을 거예요. 그 사람 대 사람이 하면 알아서 그런 컨트롤 하겠지만 AI하고 붙죠? AI들은요 클럽 코펜하겐이요. 저그 레벨 못해요. 설마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엽기 스텝이면 계속 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딱 그거일 것 같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돌아. 아, 떨기? 하여간 아 도는 거 못해요? 아그 싱글십 십질 제가 아직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하게 되면 스크린으로 찍는 게 아니고 몸으로 해가지고 돌아야죠. 도는 걸로 찍어야지. 일꾼 1억만에 맞게? 아, 그거래요. 그 스타 유즈맵에서요. 한국인들은 절대로 못 깨는 맵이 있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한국인들은 절대 못 깨는 맵. 7인 입구 맞기. 꼭 비정상적인 사람이 하나 있어. 그래서 방어전 사실 스타에서 제일 짜증나는 게 방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 성격이 그게 있잖아요. 빨리빨리. 그 빨리빨리 성격 때문에 맞아요. 꼭한 명이 트롤 짓을 하죠. 그러니까 그, 첫 번째부터 그런데요. 첫 번째가, 그, 첫 번째가 내가 알기로 울트라 막기거든요? 울트라 리스크 막기인데, 히드라 리스크 두개 하고요. 나머지는 다 공성전차가 제공이 돼요. 그러면, 정석은, 일단은, 히드라 리스크 두기는 그 입구에 딱그 울트라가 못 들어올 정도의 그 공간을 마련을 해가지고 그 럴커 에그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공성전차는 이제 그 입구로 들어올 일 없으니까 그 홀드를 박는 거지. 시즈 모드를 하면 안 돼요. 홀드를 막아야 돼. 근데 꼭 급한 놈들이 있어요. 시즈 모드 하는 놈들이 있어. 꼭한 명이 그런 트롤 짓을 하죠. 콩. 그래서 HTTP 더블26이요. 혹시 UCS 홈페이지에 올라갔어요? 제가 볼수 있는데 그러면 올라갔으면 볼수 있어요. 방송에서 그거 보는 건 문제 안 되니까. 아, 그럼 트롤즈 타는 사람. 그러니까 그래서 막 그런 거 있더만, 어떤 유튜버가요, 그, 7인 입구 막기 그 실황만 딱 모아놓은 게 있어요. 겁나 막 바람 걸리고 막 그런 거.
아, 한꺼번에 올릴 거예요? 아니, 요즘 그 뭐냐, 스태프 제작자 그 현진 씨가 그 봐주잖아요. 그 UCS 만드는 거막 봐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피드백 받지. 천천히 올리면서. 그것도 좋은 방법일 텐데. 그렇잖아요. 피드백 받는 거. 왜 검토 때문에 올리지 못해요? 그냥 편하게 올리면 되는데. 그래서 그냥 자, 오신 분들 업 버튼 한 번씩만 좀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지금 주말에 아파가지고 그 교육방송 만드는 주제 이런 것도 그 아직 생각을 못했어요. 아, 싱크 문제? 히드야 땅 따먹기? 왜요? 그리고 막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막 퀴즈 맞추는 거. 그 퀴즈 맞추는 거 이런 거 있고. 그리고 그런 유즈맵 있었어요. 뭐냐? 그 미니맵으로 그 미니맵으로 할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냐, 그거를 어떻게 그 지도에서 구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뭐냐, 흑백 사진으로 돼 있고 막 그런 누구 벗기기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 그런 거, 몰라, 끝까지 가본 적은 없는데. 그런 게 있어요. 지도에 가려진 기지들이 터져야 미니맵에서 그, 색깔들이 없어지죠. 근데 그 미니맵 다트로 보면 딱 그, 뭐, 그 모델 사진, 어? 모델 누구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약간 그, 나오는데? 그걸 맵에 어떻게 그리지? 약간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하여간 그런 것도 있고요. 하여간 대단해요.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대단해. 그맵 에디터 있잖아요. 그 옛날에 기본으로 깔려있는 맵 에디터로는 절대 못 만드는 게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그런 트리거 발동하는 요즘에 그런 걸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트리거냐면, 그런 스토리가 있는 요즘에 있잖아요. 제가 유튜브에 그 요즘에 스토리 하나 올린 게 있거든요. 엔슬레이버즈라고, 그 외전.
그거 하나 올렸었는데, 아, 몰래 시리즈? 아, 그거. 하여간 뭐 그렇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근데 리마스터에서 신전부수기 시리즈가 안 나온 게 있어요. 아직 못 찾겠어. 근데 리마스터에서도 그거는 있더라고. 임진왜란 그 고당 전쟁 뭐 이런 거. 그래서 침략하는 쪽은 계속 유닛을 보내요. 그리고 그 막는 쪽에서는 계속 뭔가 성벽에 뚫려. 그런 게 있고요. 그막 이명박 뽑기 막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 혈압 마라톤 해본 적은 없어요. 몰래 라면 끓여 먹기, 몰래 모텔 가기, 몰래 담배 사 가기, 몰래 누나방 가기. 해본 적이 없어요, 혈압 마라톤. 그래서 그 저는 아 여기 연유 크림 묻은 거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지. 아 아비토하고 락다운 가는 고스트 있으면 그 짜증나죠. 그못 움직이게 그 묶어놓는 거잖아. 그 아피터 스테이시스 필드하고 고스트 락다운하고. 근데 사실 그 아비터 얼리는 거보다는요, 그 고스트가 락다운 거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진짜 더 초고속 컨트롤. 고스트 락다운 거는 거. 이번 주는 일단은 새벽에 할수 있는 컨텐츠는 그게 있어요. 그 이번 주에요. 챔스 4강전이 있어요. 챔스 4강전 홈앤드 어웨이로 치러지는 게 있고요. 그래서 챔스 4강전이 치러지고요. 그래서 이번 아마 내일 아마 챔스 4강전 중계가 아마 될 거예요. 그 여기서 내일 잠깐만요. 어디 갔니? 왜안 켜져? 방송 목록이 왜, 근데, 아스날하고 웨스트햄은 오늘 새벽 4시에 딱히 관심 없는데. 킬 거면 차라리 오늘, 응? 11시에 다저스 경기를 켜지. 차라리 타차에 다저스 경기를 켜겠다, 이제는. 그리고, 그래서 내일은 리버풀하고 AS 로마 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그 바이에른 뮌헨하고 레알 마드리드 경기가 있는데 문제는 그 시간대에 새벽 3시 10분에요. LA 에인저스 휴스턴 원정 경기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 지금 이게 경기가 잡힌 이유가 아마 그날이 오타니 선발인 것 같아요. 그날이 아마 오타니 선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새벽 3시 10분에 그 목요일 새벽 3시 10분에 그 잡힌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잘하면 금요일에요.
없네? 토요일에? 아, 이번 주에 류현진 경기 중계 못하네. 랜덤 디펜스? 아, 이번 주에 류현진 중계 못해요, 저. 에이씨. 시청자 많이 못 먹겠네. 그래서 이번 주 스포츠 중계의 주는 아마 챔스 4강전이 될것 같고요. 챔스 4강전,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시간 될때 메이저리그 켤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일단, 이번 주 역사 컨텐츠는, 아직은 근데 아직 안 정해졌어요. 아직 제가, 확실히 뭔가, 기념일 같은 건 이제 없어요, 한동안은. 아, 원피스 랜덤 유닛 디펜스요? 네, 그렇고. 그래서 요즘은 네, 딱히 뭘 아직 이번 주에 뭐 역사적인 기념일 이런 게 딱히 없어가지고 역사 컨텐츠를 아직 지금 뭘 할지 딱히 정해놓지 못했고. 이번 주에 만약에 지리 관련 컨텐츠를 하게 된다면 그 유적 답사 제가 지난주에 컨디션 문제 때문에 못간 데가 있거든요. 아니요. 주제로 할게 없다기보다는요. 그러니까 뭔가 날짜에 맞춰서 할 만한 거는 이제 없으니까 그냥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거. 그냥 그런 걸로 한번 해보려고요. 그런 걸로 한번 해보고. 그래서 일단은 아직 생각 좀더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여간 이번 주는 좀 컨텐츠를 좀 쉬엄쉬엄 할 생각이에요. 제가 몸 컨디션이 그렇게 지금 좋은 상황 아니어가지고 일단은 좀 컨텐츠 개편을 하면서 컨텐츠 방송 횟수를 조금은 줄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약간 좀 메이저리그 중계로 시청자를 좀 끌어모을 타이밍이 좀 생기는 것 같아서 컨디션 조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좀 컨디션 조절을 좀 해가면서 방송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요즘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근데 역사는 그대로 갈 거고, 지리 얘기는 좀 생각 주기 정그 일주일 정기적으로 할지는 그건 좀 생각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스포츠 컨텐츠를 좀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는 기존에 뭔가 좀 별로 내가 생각하기에 별로 만족스럽지 않은 컨텐츠는 좀 약간 횟수를 줄이든지 그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해볼 생각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무작정 컨텐츠를 더 늘리면 준비하는 저만 더 몸이 망가질 것 같아서 지금은 약간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뭐 그런 얘기 포함해서 그냥 이런저런 거 하려고 얘기 그냥 하려고 그냥 방송 켠 거고 오랜만에. 사실 오랜만에는 아니죠. 제가 토요일 저녁에 방송 켜놓고 토요일 밤 일요일 새벽에 방송 켜고 아파서 하루 쉰 거니까. 나 김캐리 아닌데요? 커피 쓰다. 디카페인 커피 했더니 쓰네. 역시 화이트 골드였어. 나한테 어울리는 거 화이트 골드였어. 네, 뭐 그렇다는 거. 그냥 좀 알고 계셨으면 하고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또 그냥 좀 수다 좀 떨었고. 자, 이제 컨디션 조절 좀 해야 될것 같으니까, 오늘은
제가 방송을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요즘 이제 컨디션이 좀 중요해. 컨디션 조절이 필요한 이유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얘기는 한 이번 주말 토크 때쯤에 한번 할 생각이 있고요. 자, 그러면 네, 오늘은 여러분도 오늘 인사한 거이 정도 하고, 아직 업안 누르신 분들 업 버튼 한 번씩만 좀더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이상하게 추천이 한 번도 없네. 몰라, 버그인가? 어쨌든. 그러면 오늘 저는 좀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좀 쉬어야 될것 같고, 이따가 만약에 그 뭐냐 다저스 경기 정도 틀 정도의 컨디션이 되면 제가 이따 낮에는 방송을 켤 수도 있어요. 그냥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방송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